총그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 시간 이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 이제 정적분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적분의 활용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그 넓이였죠. 근데 그거랑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는. 근데 좀 뭐가 다르냐? 우리가 한번 옛날에 넓이 구했던 걸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함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함수? 뭐 이렇게 함수? 이렇게 함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x는 a부터 x는 b까지, 요거 이제 y는 fx.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을 쓴다라고 했죠? 이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을 쓴다.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하면은 이 넓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적분의 원리를 자세히 보면 실제는 이 fx라는 게 여기 x지점에 따른 요 y값이 fx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x, fx죠. 그러니까 요 길이 자체가 fx인 거죠. 이 길이 자체가 fx. 그러니까 정적분의 원리를 보면은 이 길이 x값, 그러니까 이 길이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 길이들을 a부터 b까지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 길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선이라고 생각하면 좋죠. 이 선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 넓이가 된다라는 거죠. 원리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이 선들을 모아놓으면. 그러니까 이 정적분이라는 게이 fx라는 이 함수 값들, 그러니까 이 선들인 거죠. 이 선들을 모아놓는다라는 거죠. a부터 b까지. 왜냐면 이 정적분이 리미트 시그마와 동일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선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으면은 이 넓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선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쭉 채워넣으면 넓이가 되니까, 면들을, 그럼 이렇게 이 면들을 이렇게 쭉 채워넣으면 부피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다. 예, 원리는 똑같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어떤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요. 이 부피를. 이 부피를. 근데 내가 여기 x만큼 떨어진 지점, 여기 x지점, 이 x지점의 이 단면의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뽑을 수만 있으면 이 단면의 넓이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이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넓이 구할 때는 한마디로 이거죠. 이 함수값이 선인 거니까, 이렇게 함수값들이 이 선인 거죠. 이 x 따른 이 fx 값이 요 선의 이 선의 길이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의 길이들을 이렇게 정적분하면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이 넓이가 된다는 거죠. 이 넓이. 이 넓이. 그러니까 선들을 정적분하면 넓이가 된다. 그러니까 이 면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합쳐버리는 게 정적분이죠. 정적분. 그러면 뭐가 된다?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된다. 그러니까 이 면적, 면인 거죠. 이 면. 이 면들을 정적분하면 부피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넓이 구하는 원리와 그 다음에 부피 구하는 원리는 똑같다. 그냥 이 선들을 쭉 모아놓으면은 넓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면적.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면적, 넓인 거죠. 이 넓이들을 쭉 모아놓으면 부피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단면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으면 부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석대로 설명하면 뭐 이렇게 뭐 복잡하다. 그래서 원리는 완전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는데 그릇에 채워진 물의 높이가 x일 때 수면의 넓이가 이거다. 그때 물의 높이가 4cm일 때 그릇에 채워진 부피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거 잘 봐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 x만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 x만큼 이렇게 떨어진 지점. 이 떨어진 지점에 어떤 이렇게 단면이 있는 거죠. 이 단면의 넓이를 내가 식으로 뽑아줬다. 이렇게 뽑아준 거죠, 얘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1 넣으면 이 높이가 1인 지점에서 이 단면의 넓이. 여기다 뭐2 집어넣으면 높이가 2인 지점의 단면의 넓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단면의 넓이들을 0부터 높이가 4인 데까지 이거 쭉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렇게 쭉 모아놓으면 이 단면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으면 어떤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려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냐? 0부터 4까지 이 단면의 넓이가 이거죠. 12루트 4x 플러스 9의 정적분 하면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정적분 바로 해도 되는데 치환적분 써서 한번 해볼게요. 치환적분. 그래서 4x 플러스 9를 t로 치환하면, 왜냐면 여기 귀찮으니까 4x 플러스 9를 t로 치환하면 양분 미분하면 4dx는
dt죠. 그래서 이걸 바꾸면 인테그랄.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죠. 계산 과정이니까. 여기다 0 넣으면 9고, 여기다 4 넣으면 4, 46, 25고, 그 다음에 4dx가 dt니까 이거 3으로 앞으로 빼버리고, 이게 3 곱하기 4니까 4dx는 dt로 바뀐다. 이거 적분하기 쉽죠? 이게 t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이거 적분하면은 1 더하고, 그럼 2분의 3이죠. 그 다음에 2분의 3 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3분의 2의 t 루트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적분하면은 3분의 2의 t 루트 t고, 여기 이제 25 넣고 9 넣어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25 넣고 9 넣어서 빼버리면 된다. t 이렇게. 뭐 간단하죠? 이제 치환 적분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치환하는 게 편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정적분을 이용하여 넓이가 S고, 넓이가 S고, 높이가 H인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라. 이거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 그림. 자, 이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각뿔이 있는데 이 밑면의 넓이가 S래요. S. 그리고 높이가 H다. 이 그래서 이거의 부피를 이 S와 H로 된 식으로 뽑아달라. 우리가 근데 알고 있죠? 그 뿔의 부피는 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근데 이거를 정적분으로 해서 한번 구해보겠다. 이거죠, 정적분으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정적분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x만큼 떨어진 이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하자, 이거죠, sx. 그러면은 얘와 얘는 닮음이겠죠, 닮음, 닮음.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렇게 단면만 살짝 뽑아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단면만. 파란색으로 할까?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단면이랑, 뭐 이렇게 단면? 이렇게 단면을 뽑았다.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잠시만요. 그림을 다시 뽑고 할게요. 그림을 조금 다시 뽑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닮은 비의 원리를 잠깐 쓸게요. 닮은 비.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봤을 때, 뭐 이렇게 뽑았다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약간 옆으로 뽑았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뽑았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가 H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 그리고 여기는 h-x가 되겠죠? 그리고 요 길이들. 그럼 요 길이의 닮은 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얘랑 얘랑 지금 닮음이니까. 요거와 요거의 닮은 비는 h-x 대 h, 뭐 이렇게 니은자라고 하잖아요, 니은자. 그러면은 이거는 넓이잖아요? 그럼 넓이는 이거에 뭐가 성립해요? 제곱비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sx 대 s는 이거의 제곱 대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으니까 이렇게 곱하기 h제곱은 h-x의 제곱에 s를 곱한 것과 같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얘를 구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h제곱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닮은 비를 쓴 거죠. 닮은 비. 닮은 비를 써서 이렇게 일단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해서 부피를 구해보겠다. 정적분 요거까지 뭐 이렇게 다 했고. 자, 그래서 인테그랄, 그러니까 여기를 0으로 보는 거죠. 여기가 이제 h지점, 그러니까 0부터 h까지 이 단면의 넓이가 이제 얘인 거죠, 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h제곱분의, 이거 다 전개할까? h제곱 마이너스 2hx 플러스 x제곱 s를 이제 정적분한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 부피가 되는 거죠, 부피. 이걸 다 없애버리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잡다한 건다 빼버리자. 여기서 h제곱, 뭐 하트 정리 쓸까? 이렇게 하트 정리 쓰고 s 다 빼버리면은 s가 들어가고, s는 앞으로 빼버릴게요. h제곱도 다 빼버려. 이렇게 0부터 h까지 h제곱 마이너스 2hx 플러스 x제곱 dx가 되죠. 그럼 이걸 적분하면은 h제곱 x,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hx제곱, 이거는 적분하면 3분의 x 세제곱이 되죠. 그리고 여기 h 넣고 0 넣어서 이제 얘랑 딱 곱하면은 이제 이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이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h제곱분의 s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자. 여기다 h를 넣어버리면 h제곱분의 s고, 여기 어차피 0 넣으면 이건 다 없어지니까 여기만 넣으면 되네. h 세제곱 빼기 h 세제곱 플러스 3분의 h 세제곱. 이건 없어지죠. 그럼 얘랑 붙어서 이렇게 쭉쭉 없어지면 3분의 1 sh라는 걸 정적분으로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때 아는 거죠. 그냥 뿔의 부피를 구할 때는 민 넓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3분의 1을 곱한다. 근데 왜 3분의 1을 곱하는지 이렇게 정적분으로도 유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전전 시간에 배웠던 구분구 적분 이렇게 잘라가지고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입체 조형의 부피를 유도하는 방법은 구분구 적분,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아는 거.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아는 거는 그냥 실제는 왜 3분의 1을 곱하는지 모르지만 이 정적분이나 구분구 적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어려운 거죠. 이제. 아, 씹어 볼게요. 저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있어요. 이차 함수. 이거와, 근데 이거 좀 국어를 잘해야 된다. 자, 이거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그러니까 이거를 밑면으로 한대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거 한번 그려보면 인수분해 하면 이거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리면 X절편 0과 1이죠. 0과 1이고 요렇게 생긴 거죠. 요렇게.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 X축을 여기 이거를 밑면으로 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 지금 이거를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X축 이게 X축이죠? X축의 수직은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뭐다? 반원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지금 밑면인가요? 밑면.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가 이거는 이제 2차 종이가 여기는 이제 2차원이니까 설명이 힘든데 여기 위에 이거 교재를 좀 참조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여기 뭔가 이렇게 입체 도형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입체 도형 이렇게 뭔가 볼록하게 이렇게 있다. 근데 이거를 X축의 수직인 단면으로 이렇게 X축의 수직인 단면으로 이렇게 자르면 여기 뭔가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그리기가 그런데 여기 이게 뭔가 반원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반원. 그러니까 이걸 3차원적으로 좀 보여주면 3차원 좌표로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X축, Y축 뭐 이렇게 이게 3차원으로 조금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해가 안갈 텐데 이런 걸 기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XY인데 지금 0과 1이죠. 그러니까 0과 1이고 실제는 얘가 뭔가 여기가 요렇게 생긴 거죠. 요렇게. 근데 거기에 X축의 수직인 당면으로 이렇게 자르겠다. 뭔가 이렇게 잘라서 여기 그러니까 이제 입체 도형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반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뭔가 이런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밑면인 거예요. 밑면. 약간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애들이. 왜냐면은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2차원 공간이잖아요. X축, Y축으로 된. 그 위, 평면 위쪽에 이렇게 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평면 위쪽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원리 교재를 좀 한번 참조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모두 반원일 때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X만큼 떨어진, 여기 이렇게 X만큼 떨어진 이 X 지점에, 그럼 여기가 이제 X, 뭐, 그러니까 Y는 이제 얘가 되는 거죠, 얘. 그러면 이 반원 입장에서는, 이 반원 입장에서 이게 뭐가 되겠어요? 지름이 되겠죠? 지름. 이렇게 지름. 지름이 이렇게 된다. 그럼 반지름은 요거의 반이겠죠? 그러니까 2분의 X제곱 플러스 X. 그럼 이 반원의 단면의 넓이를 구하면 파이 r의 제곱. 파이 r의 제곱. 근데 반원이니까 2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게 요 단면의 넓이인 거죠. 이 단면의 넓이. 그래서 이걸 좀뭐 정리할까? 2, 4에다가 8에다가 파이에다가 이걸 제곱하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둘이 곱하고 두 배니까 2x 3제곱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단면의 넓이를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면 0부터 1까지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죠. 이 단면들이 이렇게 계속 쌓인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렇게 위로 튀어 올라와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분하면 이 부피가 돼 버린다는 거죠. 이 부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가 뭐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이거 계산은 뭐 심플하니까 여러분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그림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X축, Y축이 있는데 이거는 밑면인가요? 밑면 이게 밑면. 그리고 여기 입체 도형이 이렇게 위로 볼록 튀어 올라와 있는 거죠. 실제는 이 입체 도형이 뭔가 약간 입체 선생님도 미술을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송편, 약간 송편 같은 모양이다. 이 송편. 송편처럼 뭔가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만두? 만두 같은 모양이라고 했네. 약간 만두나 송편 같이 이렇게 위로 살짝 볼록 튀어나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게 X지점 떨어진 이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할 때, 이거를 이 단면들을 쭉 정적분하면 넓이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부피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다. 좀 헷갈리죠, 뭔가 입체, 이렇게 입체.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실전 문제 한번 가볼게요. 실전 문제. 조금 약간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2고 높이가 4인 원기둥이 있다. 근데 이 원기둥을 중심을 지나고 밑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자를 때, 여기 이제 작은 거, 지금 약간 여기 조금 진하게 색칠된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 부피를 구해달래요. 여기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생, 뭐, 지금 미적분 배우기 전까지는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정적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이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이 부피. 그럼 이 부피를 어떻게 구하냐? 조금 어려운데, 요거를 X축으로 잡고, 요거를 Y축으로 잡고, 그래서 이 단면의 넓이를, X만큼 떨어진 지점의 단면의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뽑고 정적분해서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X축이고, 요게 Y축이면은 요 지금 반지름이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좌표가 마이너스이고, 여기는 뭔가 2가 되는 거죠. 이 지점. 요 지점. 그래서 여기서 X만큼 떨어짐. 근데 요거를 살짝 이렇게 떼내면, 조금 어려워요, 이거 조금. 그러면은 여기 이제 X만큼 떨어진 지점이 있다. X만큼 이렇게 떨어진 지점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다 지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반원이잖아요. 이렇게 반원. 이렇게 반원. 이게 반원. 2,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X만, 이 원의 넓이, 우리가 원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거 식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냐. 중심이 0,0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이 2니까 4죠. 그러면 여기 Y좌표는 Y제곱은 4-X제곱이고,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루트 씌우면 되니까 4-X제곱. 그러니까 지금 요 길이는 요거라고 볼수 있죠. 요 길이는 루트 4-X제곱. 근데 실제는 이제 요 X만큼 떨어진 지점에 이렇게 X만큼, 이게 조금 작아서 그런데 X만큼 떨어진 지점에 지금 이선 있죠. 이 선. 이 선이 얘인 거죠. 얘. 얘고, 요 단면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369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단면의 넓이인 S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이 파란 거를 밑면으로 해서 요렇게 뭔가 단면이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를 구했다. 근데 이게 369 삼각형이죠. 369 삼각형. 그럼 1대 루트 3인 걸 알고 있죠. 우리가 1대 루트 3. 그러니까 루트 3 곱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알수 있다. 그럼 이 단면의 넓이 SX는 밑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2분의 루트 3이고, 얘네들이 곱하면 어차피 빠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단면의 넓이로 뽑은 거죠. 이 단면의 넓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실제는 뭔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단면의 넓이를 뽑아놓고서, 그럼 이 부피. 여기 이제 이 부피를 실제 어떻게 구하냐. 이 부피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단면의 넓이를, 정적분하면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단면의 넓이가 실제는 여기 이렇게 위로 쭉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뭐, 이 계산은 쉬우니까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 이거 애들이 뭐잘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 입체도형 부피가 있는데, 여기 이제 원이죠. 이 밑면이 지금 원인 거죠. 이 밑면이 원. 근데 여기 X만큼 떨어진 지점에, 여기 이제 X 좌표로 잡으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 다시 설명해 줄까? 지금 이게 원방을 먼저 뽑을 줄 알아야 돼. 지금 이 원이 중심이 지금 0,0이고 반지름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라고 뽑을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Y는 구했더니 4-X제곱의 루트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X만큼이 떨어진 지점의 요 길이. 왜냐하면 요 길이가 요 점의 Y 좌표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4-X제곱의 루트인 거죠. 그럼 이 단면의 넓이는 지금 이게 369 삼각형이니까 1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는 루트 3,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이다. 그럼 이 단면의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뽑으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 했던 거지. 그래서 이 단면들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이거죠. 이 부피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이렇게. 간단하죠? 아, 진짜 굉장히 어려운 거.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적분을 활용해서 뭘할수 있느냐. 이제 하나 더 배운 거죠. 근데 원리는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체도형의 부피 구하는 거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배웠을 때 정적분, 정적분에서는 이제 약간 이차원적인 거죠.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함수가 있다. 근데 내가 여기서 a부터 b까지 요 함수를 정적분 하면 이 넓이가 된다는 거죠. 넓이가 된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a부터 b까지인데 여기가 x라고 집으면 이 fx라는 거는 요 길인 거죠, 요 길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길이, 이 선인 거죠, 선. 이 선들을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이 선들이 모이면서, 넓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원리가 적용당한다. 내가 이거의 부피를 구하고 싶을 때 여기 x만큼 떨어진 지점에 이 단면의 넓이를 그 x에 관한 식으로 뽑을 수 있으면 이 단면에 관한 넓이를 이렇게 쭉 정적분하면 이게 부피가 된다는 거죠. 이 단면들이 이렇게 쭉 모이는 거죠. 이렇게 단면들이 쭉 모이면서 이게 뭔가 쭉 동전 쌓기 하듯이 이렇게 쭉 모으면, 우리가 동전을 이렇게 쌓으면은 이게 원기둥이 되듯이 이렇게 이 단면들을 이렇게 쭉 모으면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원리가 된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일종의 선이니까 선을 정적분하면 넓이가 되고 그 다음에 넓이를 정적분하면 부피가 되는 거죠. 아, 이해 갔나요?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좀더 복잡하죠. 단면을 식으로 뽑을 줄 알아야 되니까.